아시다시피 최악의 산불로 19개 시설에 830여 명의 이재민들이 닷새째 임시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이재민들이 원하시는 것,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역시 삶의 터전을 회복해드리는 것, 본인들의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많은 대책을 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복구를 위한 지원부터 시작해서 그 밖에 다른 부분의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긴급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 복구 또 예방을 위한 헬기 구입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먼저 앞서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가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재해 관련된 예비비가 1조 2천억 원입니다. 예비비 총계 1조 8천억 원 중에서 재해 관련 예비비가 1조 2천억 원에 이르니 먼저 재해 관련 예비비를 사용하고 모자란 경우에 추경을 편성해달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또한 다른 비재해 추경과 재해 추경을 구분해서 재해 추경을 분리해서 제출한다면 재해 추경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초스피드로 처리해 드리겠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이와 저희가 더불어서 진행해야 될 것이 이번 산불 원인에 대한 규명입니다. 개폐기가 잘못됐다든지 피레기 연결선이 단선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전력의 관리 소홀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과수의 감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또 그와 동시에 저희가 현재 이 산불의 원인에 대해서 조속히 규명하는 데 저희 당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민을 위한 또 우리 강원 지역의 경제 회복과 피해 복구를 위해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